이제 다른 질환은 없는지 보는 게 일단 1번이고요. 요것만 포커스에 맞춰서 가져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치료를 하고 거기에 정서적 기타 정신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정신치료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었어요. 인지제거 쪽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에 화를 달리는지 좀 알고 혹시나 사고방식을 조금은 고쳐보면 그러니까 오해를 쉽게 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교정해주면 오해에 10번 하고 화 10번 내던 게 조금은 줄어들거든요. 그런 거 아니면 화가 올라올 때 하는 이완요법 아니면 대처기술훈련. 제가 왜 예전에 화 100까지 그러니까 이제 화 나는 거면 7, 80까지 기다리지 말고 5, 60 됐을 때 그때 이제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이 기인한 거거든요. 그래서 사고방식 잡고 이완하고 대처기술훈련 또 화가 날 때 다른 걸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거죠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저는 이 사연 주신 분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네. 폭력성만 빼면 성실하고 눈물 많고 바람도 안 피는 남자다라고 사연 주신 분이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가정폭력을 보면 폭력을 당하고 나서 항상 뭐 배우자나 어쨌든 상대분이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아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갈 이런 맞아요. 경우가 되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이거 이 남자친구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.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글쎄 그 일단은 믿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남자의 말을 예. 제 생각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 문제를 서로 같이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같이. 저도 예. 저 와이프한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더라. 아내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. 당신이 막 우는데도 내 안에서 막 자꾸 막 분노가 이러는데 내가 이게 자제가 잘 안 되더라. 그러니까 당신 그걸 좀 알아주고 가능하면 나한테 내가 좀 말을 잘못하더라도 내 자존감이 낮으니까 좀 나를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달라. 여기 보니까 사연에도 자기 의견이 감춰져 있어요. 이런 생각으로 조금 그런 성향들이 다 없어졌다 이런 조언을 또 주시기도 했거든요.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나이가 들면서 속박이 되는 것도 있어요. 옛날 같지 않잖아요. 나이가 들면서 이제 힘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고 저는 또 약간 그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 여자의 사랑이 판타지가 사실 남아있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혹시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래야 이제 네네. 그래야 그 사랑의 관점을 뭐 그분의 사랑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모습인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